자, 먼저 SX홀에서는 김성현이 기다립니다. 지난 시즌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원래는 뭐 이시영 선수와 더불어서 김성현 선수와 함께 치고 나가는 뭐 이런 느낌이었다가 갑자기 김성현 선수가 훨씬 더 네, 쭉 치고 나가는 그냥 단발 주자가 아니라 쭉 농락할 수 있는 그런 김성현 선수로 한 해를 아주 멋지게 보냈었는데 이번 시즌 역시나 그런 김성현 선수가 아 2년차 뭐 이런 얘기 이런 징크스 이런 거 없이 확실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확실하게 에이스자리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김성현의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현 선수 진짜 초반에 굉장히 강한 임팩트 마지막에 약간 비태 걸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또 추스리는 그런 그림도 만들어줬거든요. 김성현의 세 번째 등장을 했고요. 이어서 웅진 스타즈기에 세 번째 선수는 프로토스인 유용태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명훈 선수, 김민철 선수, 그 다음에는 또 유용태 선수죠. 네, 확실히 아, 팀을 대표하는 얼굴 중에 하나인데 지난 시즌에 3승 6패밖에는 못했습니다. 아, 좀 유리한 경기도 상대방의 뭐, 아, 견제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 갑자기 유리한 경기도 확 놓쳐버리는 이런 좀 약한 마음을 선보였었기 때문에 유용태 선수의 가장 고질병이 다시 한번 시즌 내에서 살아나면서 성적이 추락하는 거 아니냐 아, 이런 평가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사실 그렇게 판타스틱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럼요. 아, 이번에는 그런 판타스틱한 걸 좀 보여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유용태 선수, 김성현 선수 전반전 마지막 세 번째 세트에서 격돌합니다. 네오 제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먼저 김성현 선수의 진영 보시죠. 김성현 5시입니다. 네오제이드 테란 김성현 지난 시즌에 아주 인상 깊은 모습을 보여줬던 SX홀의 테란입니다. 자, 이어서 세로 방향 지켜보겠습니다. 프로토스의 윤용태 선수입니다. 네. 윤용태 이번에는 진짜 판타스틱한 그런 느낌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윤용태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경기 숫자도 뭐 9경기밖에는 안 됐고 그리고 네. 테란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4연패를 당하고 있는 데다가 지난 시즌에는 한 경기밖에는 못했었던 이런 그 아쉬운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전체 기량이 많이 떨어져서 네, 윤용태 선수가 더 이상 예전처럼 어떤 그 전성기적 기량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보여주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이 되셨을 텐데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뭐 스타크래프트2도 연습을 하고 스타1도 연습을 하면서 윤용태 선수의 기량이 많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예, 화려하게 네. 네, 왜 집에 안 갔죠? 예. 아, 프로리그 데이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반응 좋더라고요, 박태민 해설위원. 아, 이 스포츠 네. 정말 사랑하는 예, 그런 후배예요. 그렇습니다. 이 스포츠를 해설.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언제나 이 스포츠와 함께 살고 있는 이런 그 사람입니다. 이 스포츠와 결혼한 그런 분이시죠? 네, 독신주의자랍니다. 아. 많이 갔네요. 예. 단호하네요. 네. 오케이, 이제 저희는 단호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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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김성현 선수의 5시. 지역에서 베럭스를 건설해서 SCB가 바깥으로 나왔고요. 그렇죠. 게스트 준비하는 한샤의 윤용태입니다. 네. 자, 현재 인구수는 뭐 비슷하게 쌓아가고 있고 두 번째 SCB가 출격을 합니다. 네. 뭐 김성현 네. 선수 서두르지는 않아도 아주 묵직한 공격 그리고 이제 뭐 프로토스전에서의 강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유용태 선수도 뭔가 분위기를 좋게 잡아가다가도 상대방의 흔들기 약간만 흔들리면은 기분이 좀 나쁘다 싶은 시점에 경기가 확 무너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 경기를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도 분명히 경기 내에는 있습니다. 상대적인 거니까요 경기는. 네. 네 그래서 좀 안 좋았을 때 자신을 빨리 추스리고 그다음에 자신의 특유의 어떤 그 전투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할 만한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좀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 빌드만 놓고 보자면 베럭스로 좀 어느 정도 입구를 좀 좁혀놓고 나서 확장 뭐 이런 식의 운영을 보여줄 텐데 만약에 정찰이 이렇게 원서치가 안 됐으면은 김성현 윤영태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리버로 상대방을 좀 혼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SCB 한기가 계속 이렇게 돌면서 정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걸기에 약간 지금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 양 선수 모두 첫 번째 정찰로 서로를 살펴봤습니다. 자, 아직까지 KT웨이는 이제 하나로 멈춰 있고 SCB를 더 찍고 있는 5시의 김성현이고요. 야, 이게 정말 안 걸렸으면 그 이 막 드라곤 한기가 나온 다음에 SCB가 막 나와가지고 정찰이 차단이 됐으면은 정말 빠른 위치에서 충분히 전략을 걸 수 있는 왜냐면 상대방 빠른 멀티한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출발하면 당연히 프로토스가 좋지 않고 위치도 테란이 조금씩 나오면 프로토스에게 조여지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도 일단 전략 갑니다. 네. 느낌 자체가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입구에 네. 바퀴를 짚고 있는 김상현인데요. 앞마당보다도 일단은 그 코어에서 사전거리 업그레이드 먼저 누르면서 우선적으로 예, 지상 유닛으로 압박하겠다라는 인상을 먼저 강하게 풍기고 있는 것이 유영태 선수거든요. 지나치게 짙은 향수죠? 네. 예,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제 냄새 그런 식으로 뿌려놓고 실제적인 공격은 담을 넘어간다거나 예측하지 못한 태클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유영태가 준비한 것. 정말 과감한 예 그런 전략을 바로 제 머리 위거든요. 바로 위. 네. 예. 정찰이 어떻게 되면 되게 빨리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과감하게 지금 로보티스를 건설하고 있는 그런 윤영태 선수의 모든 것을 다 그냥 저기다 집중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윤영태 그 집중 투자한 만큼 여기서 뭔가 성과가 안 나오면은 한 번은 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막히면 망하는 겁니다. 상대는 앞마당에 있는데 자신의 전진 건물이 전진 건물 전략이 통하지 않으면 이 건물도 쓸릴 뿐더러. 야, 예. 이거는 뭐 더 심한데요? 자, 게이트웨이까지. 게이트웨이까지. 네. 그냥 뭐 실어 나를 수도 있고 일단 실어 나르면서 초반에는 네. 상대방 계속 흔들다가 리버까지만 연결해서 완전히 그냥 넉다운 시키겠다. 그렇죠. 네. 네, 이런 생각 확실하게 갖고 나왔어요. 자 정찰이 이야 이거 체력이 짱짱짱 자 이렇게 되면 시야 야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절실하게 네. 드라운 SCB 뒷덜미를 부여잡을 수밖에 없던 그 느낌을 맞아야 돼 김상현도. 그렇습니다. 앞마당 확장기지가 있는지 없는지 김상현 선수는 아직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상대가 압박을 오는구나라는 건데 그게 정면 압박이 아니라 이렇게 정면으로 두드리다가 셔틀 생산되면 투게이트웨이에서 드라곤 생산해서 한번 실어 나르고 그걸로 이제 견제를 해가면서 바로 이렇게 위버까지 연결해가는 이런 그 빌드를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굉장히 노골적이거든요. 네. 노골적으로 두들깁니다 윤용태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단 리페어하기 바쁘고 그 이후에는 뭐 멀티를 했는지 뭐 그 이후에 어떤 걸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속마음이 다른 남자예요 유용태는. 네. 겉과 속이 다르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완전 그렇습니다. 다른 느낌이에요. 겉과 속이 네. 같으면 경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확실히 다른 모습 보여줘야 돼요. 그거 아니니까요 유용태는. 이렇게 네. 속은 다른 게 있었어요. 그렇죠. 경기는 이렇게 남을 속이면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네. 확실히 이제 정직하게 플레이하면은 정직하게 맞대결 했을 때 거의 뭐 테란들이 프로토스를 압살하는 이런 그림도 많이 나오는 맵이기 때문에 자 근데 느낌은 좀 죠 자, 네. 아직 탱크가 안 나왔는데 탱크 한 기가 죽느냐 아니면 잘 살리느냐 제일 중요한 것들이 자, 원탱크 머리 숫자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 투질럿이 있기 때문에 샷 탱크! 머리는 없어! 머리는 다 죽었고요. 머리는 없어! SCB로만 탱크인데 탱크 뒤로! 탱크 여기서 무너지면 그냥 무너져 김성현! 네! 자, 탱크 살렸어요. 탱크 살렸어요. 자 근데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리버 나와요. 예 리버가 바로 이제는 바로 여기 지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탱크 하나 이거 지금 리버가 드라곤 하나와 함께 오면은 저 SCB 지금 커버도 소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머리들이 너무 허무하게 많이 죽었었어요. 뭉쳐있으면 감사해요. 자 네. 리버 탔어요. 자 시즈 먼저 해주면 고맙죠.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냥 쓸어버리네요. 자 김성현 선수가 저 셔틀을 좀 어느 정도 견제를 실제 한 번의 공격만으로 한 번의 그 그냥 뭐 칼 빼는 것만으로 그냥 베어버렸습니다 유영태가. 네 마지막 김성현 선수가 어휴 하면서 지지를 쳤는데 그런 한숨 나올 만한 유영태 선수의 완벽한 깔끔한 그런 타이밍을 제대로 보여줬네요. 짧고 굵지만 확실하게 유영태 선수가 경기를 준비한 테마가 그대로 먹혔습니다. 자 6분 54초 만에 경기를 마감을 지면서 네. 자 유영태 원래 이런 선수였거든요. 이렇게 칼이 아주 날카로운 선수였어요. 네 경력도 많고요 경험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실력도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별명들 전투불패 뇌대 이런 별명들도 붙었었던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는 형편없었죠. 하지만 이번 시즌 새로 시작했고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과 다 대업해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노래 잘 바꿨네요. 판타스틱 베이비 지난 시즌 그냥 베이비였는데 이제는 판타스틱 다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만났어요 유영태.